K-pop Star Record Storehouse AC Archive. First chapter is album story. Let's check out the table of contents. All right. Chapter 1, album story. 1, concept of first mini album, Hello. 2, eye-catcher of title track Vibe, performance of title track Vibe, performance of B-side track Countdown, killing part of B-side track About You. All right, so all these contents, let's go ahead and fill in the blanks. Is it my turn? You can do the honor. Yes, sir. Ta-da! Okay! All right! The best one in the world! Let's go! Okay. 세상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을 데려왔어요. 네. 아~ 사실 MC로서 그냥 이것만 하고 온 거긴 한데 네, 정말 잘하죠. Very good. My main so, job. Your first mini album is Hello. The album jacket is very impressive. The members all have their hands in together.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photo? 자켓 사진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거 보시면 손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다섯 명에서 이제 첫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네. 이제 완전한 하나의 색깔로 이제 우리가 정상을 가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한 손을 모으게 됐습니다. 한 마음 한 손. 그러니까 멤버들의 손이 다 있는데 whose hand is who? 자, 누구의 손이 누구 건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 거 네. 누구 건가요? 맨 위에 건 접니다. 리시의 손이고 리시. 두 번째 제일 예쁜 손은 접니다. 두 번째 제일 예쁜 손? 우리 루빈씨 거? 세 번째는 제 손인 것 같습니다. 오, 세 번째 갔습니다. 손? 제 손입니다.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손? 형인 것 같은데? 네. 접니다. 네 번째 손은 네, 네 번째 손은 접니다. 진우씨고 마지막 손이? 마지막이 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Right, so I'm actually curious about the concept of this album. 이번 앨범의 컨셉은 뭔가요? 네, 이번 컨셉의 아니다. 이번 저희 타이틀곡 습관적 바이브의 컨셉은 네. 저희의 이런 밝고 당당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곡과 함께 괜찮으신 거죠? 네, 네, 네. 너무 긴장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저 뭐 잡아먹지 않고요. 질문을 한 거니까 네. 네. 긴장을 네. 조금만 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밝고 당당한 이미지를 컨셉으로 한번 중점으로 둬봤습니다. 발딱 내려. 아, 계절에 네. 너무 딱 어울리는 컨셉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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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실 어제까지 비 오긴 했지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제 오늘은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바로 AAC 아카이브 네. 원팀 편을 채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땡땡스 the freshness of Hello was expressed the best through 땡땡스 땡땡스 charm. I'm curious to hear the members' answer. 땡땡이가 생각할 때 헬로 앨범의 청량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멤버의 땡땡미이다.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 한번 누가 용기롭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C. BC. 네, BC가 생각할 때 헬로 앨범의 청량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진우의 귀요미다. 진우의 yes. 귀요미다. 귀요미. 자,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 진우 씨의 귀요미 3종 세트 한번 바로 갈게요. 예. Yes. Okay. Yeah. 하나, 둘, 셋. Go. 예. Yeah. 하나, 둘, 셋. 예. Yeah. 네. 끝까지 시킵니다. 하나, 둘, 셋. 예. Yeah. 예. Yeah. Yeah. 너무 귀여워. 저 뒤쪽 BC 분이 약간 이렇게 눈을 감으셨거든요. BC가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바로 시켜서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자, 우리 BC가 그럼 좋습니다.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에 네. 네. 진우 씨가 네네. 귀여움을 조금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네. 다른 분들을 또 좀 네. 한번 따로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 수 없을까요? 자, 한 분 남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우가 생각할 때 헬로 앨범의 청량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비스의 귀요미다. 아! 듣지도 않고 비스. 귀요미 3종 세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진우 씨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저격입니다. 저격이야. 진우 씨가 와서. 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손으로 쓰세요. 펜 없이 손으로. 네, 제가 쓰겠습니다. 네. 이주와는 다르게 아주 귀여운 모습을. 자, 오. 진우가 생각할 때 헬로의 앨범의 청량을 가장 표현하는 것은 BC의 귀요미다. 이야. 시작이 좋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아, 귀여웠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Okay, now right. let's talk about the title track. Please tell us about your title track vibe. 타이틀곡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타이틀곡 습관적 바이브는 저희 다섯 명의 청량함과 밝고 당당한 이미지를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서도 약간 네, 자유로운 약간 분위기를 좀 연출해 준 그런 밝고 당당한 곡입니다. 오케이. Okay. 좋습니다. So the freshness that we talked about earlier could be felt in the vibe performance. What do you pay attention to the most when performing on stage? So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무대로 옮겼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뭐 표정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네. 그쵸? 노래일 수도 있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무대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곡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와 무대에서 얼마나 저희의 모습을 밝고 당당하고 청량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좀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Oh. All right. Okay. So I'm sure this member who's especially good at finding cameras, 네. you know, and making great facial expressions. So here's the question number two for the second topic. 네. 팀 내에서 유독 카메라를 되게 잘 찾고 네. 이렇게 표정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멤버가 누군지 두 번째 목차에 대해서 해당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kay. Blank thinks the eye catcher of one team is blank. Who is it? 원 팀 멤버 중 땡땡이가 생각하는 무대 장인은 땡땡땡이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루빈. 네, 원 팀 멤버 중 루빈이가 생각하는 무대 장인은 이루빈이다.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생방송 도중에 이제 마이크와 인이어가 빠진 적이 있어요. 보셨나요? 아, 다들 한 번씩은 빠졌어요. 네, 보셨죠? 많이 빠졌어요. 다들 많이 빠졌었죠. 네. 정말 대롱대롱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셨죠? 그래요? 우와, 진짜. 이유가 바로 이루빈이 무대 장인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도 티가 안 났던 거죠. 야. 멋있네요. 네, 보였습니다. 네, 카메라를 자기애가 되게 넘치는 캐릭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본인의 좋습니다. 카메라를 딱딱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우리 루빈 씨. 네, 지금도 보시면 카메라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본인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 팀 멤버 중 정훈이가 생각하는 무대 장인은 BC 형이다. 오. BC. 네. 이유가 오늘 있어요?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아,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제 자유롭게 제스처나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무대에서 되게 잘 놀구나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아,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앨범 스토리 많이 해왔지만 본인을 추천하는 멤버도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인가요? 네네. 그래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네. 아, 아주 좋아요. 정말 이건 정말 멋있는 역대급이에요. 거거든요? 역대급. 본인이 네. 제일 잘한다. 희준 오빠 다음으로는 그런 캐릭터가 없었는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처음이었죠. 아 잠시만요, 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팀 멤버들이 생각하는 무대 장인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잠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아유, 힘드네요. 네, 본인에 따면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원팀 멤버들이 하는 걸로 저희 리더의 권한으로. 루빈이 형 집합 한번 시키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Let's talk about the performances. 네. I'm sure like there's a different parts that you like of the performance. 계속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각자 좋아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 네. So here's a question for the third topic. Thank Thank's favorite choreography from Vibe is blank. Which part is it? 세 번째 목차에 대한 질문인데요. 땡땡이가 습관적 바이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안무는 땡땡땡이다. 어떤 안무일까요? 이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현이가 습관적 바이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안무는 라바춤이다. 라바춤. 라바춤? 저희가 아는 그 라바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보여주세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누가 본인, 본인 파트에 다른 멤버들이 하는 동작이거든요. 아~ 네. 네. 그거를 뭐 한 분만 주목해서 우리 정훈 군이 또 네. 라바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브라이치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나와서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네, 간단하게 저희 막내가 또 라바 장인으로 불립니다. 라바 장인 라장 망라장 라장 망라장 라바장 망라장 보이세요. 시작 해주시면 됩니다. 고민 같은 건 내려놔 춤을 춰. 라바. 야. 마치 한 마리 지렁이 네. 같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뒤에서
요것만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우리 정훈 씨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멤버들이 다 하는 거. 다 하는 건데 이제 저만 안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라바춤 알겠습니다. 라바춤. 네. 또 다른 부분을 네. 좋아하시는 멤버가 있을까요? 루빈 씨는 뭔가 자기 파트를 네.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적 바이브 벌스에 이제 신경 쓰지 마 신경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원팀에서 이제 루빈이라는 친구가 하는 파트인데 네. 네, 그 친구가 자세히 보면 되게 총선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약간 되게 말하듯이 담담하게 네. 스웩 있게 노래하는 거와 이제 춤이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파트가 가장 인상 그러면 그 파트를 텐데. 말로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춤선이 이쁘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본인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하실 때 담담하게 오예! 신경 쓰지 마 신경 세간경 쓰는 시선 아, 맞습니다. 네. 돌아가 정말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돌아가세요. 자, 그럼 이거는 재현씨가 재현씨의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저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네. 루빈 씨가 하는 거를. 네. 재현이가 루빈 씨 쓰였으니까 한번. 라이브에서 네. 좋아하는 안무는 라바 춤이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에게 다른 멤버들을 추천하고 우리 루빈 씨는 루빈을 추천하고. 좋은 좋습니다. 네. Alright, we're gonna talk about the B-side track for Countdown. It has a very different feel compared to Vibe. 네. So we're gonna talk about this song also. 이제는 수록곡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먼저 카운트다운은 습관적 바이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곡 분위기가 어떤지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DM 트랩 장르이고요. EDM. 네, 그리고 이제 저희 BC 형과 저희 막내 정훈 군의 강렬한 래핑이 또 돋보이는 곡이면서 이제 습관적 바이브와는 다른 좀 더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저희의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저희가 EDM 소리는 내드릴 수 없지만 네. 그 강렬한 랩을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뿌깡 이렇게 아 저희 또 EDM 소리는 또 진우 군이 잘 내요. 진우 씨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아, 자, 인트로 부분 저희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아, 네. 바로 제가 가도록 인트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DM 뮤직 큐 마이크가 조금 비싼 거거든요. 치미겠습니다. 아, 다시 할게요. 이거.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붐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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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 다이빙 at the end 산소 부족 oh my god all the time 아기 비워 thrill 너는 물만남 oh yes 3년 boy 너는 그저 대답만 yeah 숨 쉬어 where my lady 못 쉬어 get ready action 투샷은 부셔 good up 시워 테이셔 welcome to my nation 너와 내가 만나 sparky sparky hot tension wow was good was good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아, 곡 좋은데? 분위기가 다른 만큼 퍼포먼스도 너무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 안무, 포인트 안무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오케이, 제현 씨가 그럼. 보여주실 건가요? 저희 이제 훅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네. 이렇게 오, 약간 옷을 오. 벗는 이게 뭐죠?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업서성 춤이라고 업서성? 없었어. 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네, 아, 맞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예. 네. 아, 그럼, 다 같이 나와서 한번 보아도 네, 될까요? 다 같이 나와서 네. 한번. 그러면. 아, 다 같이 이전 이전. 네. 못 보고 넘어갈 수 없었어. 없었어. 어, 네. 어, 네. 자, 뮤직 준비됐으면 뮤직 큐. 끝날 때까지. 와 아, 너무 멋있어요. 업사상 개인적으로 좀 상큼한 컨셉도 어울리는데 저는 이런 강렬한 게 조금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어울리는 컨셉이 업사상 감사합니다. 네. Okay, here's the fourth question. 땡땡 swimming part from countdown is 땡땡땡. Which part is it? 자,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땡땡이가 countdown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땡땡땡이다. 과연 어떤 파트일까요? It can be like some point dance you just showed or different parts of the same
song. 그쵸. So please tell us about your performances. 방금 보여준 포인트 안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안무도 추천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쉽게 고를 수가 없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이제 전체. 네. 카운트다운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운트다운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막 진행이 이렇게 빠르다가 딱 버스 1 후기 끝나고 진우 그 약간의 살짝 캄한 분위기의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좀 굉장히 임팩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BC씨와 진우씨가 뭔가 계속 약간 계속 싸우시는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럼 진우 씨의 진심으로. 네. 그럼 캄한 부분을 BC씨가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당연하죠. 마음에 드는 부분이니까. 네. 네, 느낌 보여주세요. 그쵸. 네. BC씨의 매력으로 BC가 들어보고 싶어요. BC가 들려주는 진우씨의 카만 매력. 그쵸, 카만 매력. Let's get it. Let's go. 예. 가겠습니다. 네. 툭 던진 네 한 마리가 널 더 원하게 만드니까 Girl, I want you be mine. Girl, I want you be mine. Yeah. Alright. Yeah. 와! 야, 노래도 잘하시네요. 또 잘하고. 아, 너무 좋은데요. 자, 한 명 BC씨 진우 파트가 좋았고요. 그리고요. 한 명 더 대답 들어볼게요. 네,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훈이가 생각하는 카운트다운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이제 방금 진우 형 파트 다음에 강렬하게 또 나오는 제 파트와 BC 형 파트. 강렬한데. 그 본인 파트만 하세요. 아, 네. 그루밍. 그러면 네. 그 강렬한 파트를 BC씨가 한번 너무 좋아요. BC만의 매력을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Girl, won't you be mine, yeah, yeah. Grooving, grooving, ain't nobody can't stop it. 다들 쳐다보네, 빤히 누구도 못 말려. 감히 우리 둘이 둘이 moving. Ain't nobody can be stopped it, so you better shake it hard. Keep doing the grooving, grooving, yo, I call my... 네, 여기 가시죠. 오! 아, 이거 성공시키기 되게 힘든데. BC 너무 아, 비씨 너무 좋은데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자. 비씨 라바 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예, 하겠습니다. 라바, 라바, 같은 건 내려놔 줄 좋아. 자, 그 상태로 비씨가 여기서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는 카운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뭐예요? 진우! 진우 씨의 파트네. 네. 진우, 네. 정훈, 약간 라바. 약간 화내신 건 아니죠? 네네네. 네. 너무 아, 맞죠? 네. 어, 라바춤을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돌고래처럼 이렇게 네, 뛰어 오르셨어요. 진짜 라바 네, 돌고 이렇게. 진짜 돌고래 좋죠? 네. 돌고래 칭찬이죠, 돌고래 같다. 그렇죠, 약간 지렁 한 마리의 약간 지렁이 지렁, 같다. 지렁이 같다. 돌고래로 합시다. 돌고래. 네, 돌고래 같다. 좋습니다. 아, 네, BC가. 파트 앤 정훈 파트. 야 정말 우리 BC씨 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가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let's talk more about your B-side track. The song About You was produced by member BC. Please tell us more about it. 이번에 또 BC씨. 네, 계속해서 수록곡에 대한 질문 드릴 건데요. About라는 곡이 멤버 BC의 자작곡이더라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 이번 헬로 앨범의 바우추라는 수록곡은 이제 편안한 기타 멜로디가 되게 인상적인 곡이고 또 드라마 남자친구를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썼던 곡입니다. 근데 이제 나름 뭔가 대입을 해서 그런 가사들과 멜로디를 뽑았는데 저희 멤버들이 잘 소화해줘서 좋은 곡이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바로 네네네. 짧게 한번 들어보는 걸로. 아, 네네. 네. 아, 근데 이번에는 BC씨가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불러줬으면 네. 좋겠다. 멤버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에서 보컬 대표가 있나요? 대표 네, 이제 메인 보컬 진우 군이 네. 한번 브릿지 부분을. 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이 네. 만담 콤비 같아요. 첨가 제리 같은데. 첨가 제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형 거부터 시작해서 저 걸로 넘어갈까요? 아, 그럼요, 좋죠. 네, 그게 네. 좀 좋고. 루빈 군도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오, 자. 보여주시죠. 네, 카메라 잡고 있어요, 카메라 잡고 있어요. 네. 어, 루빈 씨 자신감 어디 갔죠? 아니요, 할 겁니다. 네. 루빈 씨가 아 그러면은 뭐 진우 씨만 하셔도 됩니다. 네, 진우 씨만 하셔도 네, 됩니다. 아, 좀 이상해질 거.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나 Tell me how have you been 믿기 힘들겠지만 right. 아직도 네 생각만 yeah. Oh girl you got my whole world Yes I'm thinking about you 감사합니다 You got my whole world, alright 알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듣기도 굉장히 좋은데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 노래의 포인트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했죠 Alright so yeah. here's the question for the last topic Thinks the killing part about you is Which part is it? 네. 자, 가 생각하는 about you의 killing part는 이다. 네. 어느 부분일까요? 아, 네, 루비 씨, 드디어 생각났어요, 루비 씨. 본인 파트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갑자기요. 늦었습니다. 마이크 보세요. 얼마나 멀리에 있어도 wanna be right next to you. 한번 이 친구가 이제 아까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처음 보는 눈에 내 앞. 아, 진짜 루비 타임스톤으로 루비 씨 진짜. 아, 저희 얘기는 일절 듣지도 않는군요. 계속 생각만 네. 하고 있어, 본인 가사를.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킬링 파트가 그건가요, 루빈 씨가 생각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럼 킬링 파트. 네. 한 분만 저희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거는 정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하는 부분인데 네. 진우가 생각하는 마우츠의 킬링 파트는 성호 형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랩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네, BC 형. 네, again, BC. 네, again, sorry. 네, BC 형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랩 부분이 되게 좋은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네. 저도 할 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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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지만 이 또 first two 첫 번째부터 이끌어간 또 막내 랩도 예스. 막내가 제일 막내 좋은 킬링 파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막내 킬링 파트는 어디 부분이에요? first two를 하는 랩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막내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아,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요. 저는 이제 다 같이 부르는 사비 때, 다 같이 부르는 떼창이 아닐까. 후렴 때.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습니까요? 떼창, 네. 떼창.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떼창. 그렇죠. 혼날 수 있으니까 형들한테. 자, 그러면 누구의 대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다 썼으니까 막내가 써볼까요? 아, 네. 씨가? 네. 혹시 막내는 이렇게 라바를 하면서 웃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저희 원팀이 시키면 다 합니다.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떼창 파트. 떼창 파트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혹시? Yes, I'm thinking about you. Squat! Bum bum bu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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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mething about you. About you. Oh girl, you got my whole world. Yes, something about you. 네 이런 느낌. 너무 좋다. 좋습니다. 다른 멤버 왔을 때 BGM까지 깔아주는 멤버는 또 처음 봤네요. 사비의 대창 파트라고. 네. 사비의 정 사비로 사비고요. 예. 네 사비의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냥 오신 나 사비 네, 여기서 사비는 4B를 얘기합니다. 4B죠 4B 얘기합니다. 오케이, I'm sure this satisfies fans' curiosity about the members through on their debut album. Alright, we're gonna meet the fans who's waiting for us. 여러분 팬분들 잠깐 인사하도록 할게요. Hello guy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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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Who is this calling from? Where? Jaren from the United States. Okay, United States. Do you have any question to ask about the boys? Which song did you most enjoy recording? And are there any interesting episodes or memories that you can share with us? Okay, 어떤 곡을 녹음하면서 가장 재밌었는지 뭐 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네네네. 네. 어디시죠? 네, 아 저희 지금 촬영 중에서. 네네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바우츠 곡을 녹음할 때가 좀 재밌지 않았나 생각해요. 네. 어떤 부분이? 저희가 이제 녹음실 한 부스 안에 다 같이 들어가서. 아. 네, 다 같이 그냥 한 마이크도 되고 녹음을 다 쌓았고. 네. Right. So what he says? 네, 쌓았어요 이렇게. 아, 뚝뚝뚝뚝. 계속 레벨을 쌓았어요. 네. 네. Okay. So what he says is the best song that he was participating it was about you and the memorable moments was when all the members went inside the booth and did it together. Yeah, they stacked up the vocal all together. That was their memorable moments. Yeah. Thank you, Jaren, for hanging out. Thank you. Bye. Bye. Okay, who's next? We are a fan.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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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Do you have any question or request for the team? Could you promote your title song, Vibe, while we count 10 seconds?
오, 오케이. 10초 카운트다운 할 동안 이번 타이틀곡 습관적 바이브를 홍보해 주세요. 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해 주실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 오케이, 진우 씨. 네. 자, 카운트 드릴게요. 시작. 네, 네 저희 습관적 바이브는 정말로 이제 중독성이 강한 곡이고 우리가 정말 따라 불렀을 때 누구나 다가오기 쉬운 힙합의 곡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을 때 너무 좋고 여러분도 함께 불렀을 때 너무 좋으니 다시 파이팅! 예. 예.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거의 이제 아웃사이더 선배님을 본 느낌이었죠? 자, 우성 씨, 통역해 주세요. 아... He was... He said... What? Yo, what did he say? He said, 네. The song is very powerful, energetic, yeah. and it's good to listen to, and it's very addictive. And he said that all in 10 seconds. And, yeah. And support. And support. And love. One team, and love them. And thank you. Thank you. Yeah. Okay. Bye. MC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제가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래가지고. 성수야, 옆에 있는 거랑. 색깔 맞추려고 okay, 일부러 Okay, let's say bye to the fans. O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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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너무 희준 씨가 훅훅 들어오셔서. 네. 자. So, Uzeong, we have to wrap up the album okay. talk. Yeah. That wraps up our album story. After the show, you will be able to see the detailed version of ASC Archive, One Team Edition, on our homepage and social media platforms. So get excited. All right, we're going to see the fans love. Let's see the video. Video. Cue. Cue. Like it's 50-50, yeah, yeah 어떻게 될지 모른 거야, yeah, yeah 땀에 흠뻑 젖어 노래해 And 날 got party people up all night Like, ooh Pretty much, yeah Pretty, pretty, move your body 떠나만 보기 slow, slow, G 바로 내래, ooh 내일로 쭉 내려놔, too 그렇게, ooh, ooh Pretty much, yeah Pretty, pretty, move your body 미치듯이 막 jump, jump, hands up 좋아지금 이대로 쭉 중간에 꼭 가지 마, ooh, ooh Lady, why I look so mad? Wow. Thanks everyone for sending those in. Two lucky fans will be getting presents, so check the prize board after the show. All right, now let's check some live requests they're sending in now. 보여주세요.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는 질문 하나 읽어볼게요. BC has his introduction. What's up, it's your boy BC. If the other members could choose something to be their introduction, what would it be? BC 분은 What's up, it's your boy BC라는 트레이드마크 같은 네. 네임마크가 있잖아요. 네. 다른 멤버들은 자기만의 네임마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Oh. Yeah. What's up, it's your boy 진우. Yeah. 아, 아 약했죠. 래퍼 라인 막는.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들 수 있다면.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 네. 아직까지. 딱 마음이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럼 우성 씨가 하나 만들어줄까요? 우성이가 그런 거 되게 잘해 네 우성 씨가 되게 잘 만들거든요 우성 씨가 인트로덕션 장인이에요 정훈 씨를 위한 자, 영광입니다 씨, 간단하게 가볍게 보여주세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네. 제 트레이드마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그게 차라리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네 오케이. 자, My name is Sam and I like some ham Girls call me Bam when they say me they go damn 자, 넘어가도록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My name is Sam. I like some ham. 난 샘이야. 난 햄을 좋아해. 어, 여자들 날 보면 뱀. 그렇죠. 멘데시미 되고 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o the second chapter,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chapter of AC Archive 1, 2. Story!